안녕하세요. 미스터 타이푼입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사정으로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콘텐츠부터는 제가 직접 촬영하고 직접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과 퀄리티 차이가 좀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유능한 PD님과 편집자님들이 오셔서 영상 퀄리티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보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콘텐츠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저의 갱년기 극복에 큰 도움. 여러분들 힙합 좋아하시죠? 오늘은 힙합, 그 중에서도 웨스코스트 힙합의 상징이죠. 웨스코스트 문화의 심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우라이더 컬처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이 춤추는 듯한 올드카, 클래식카, 로우라이더를 아마도 GTA라는 게임을 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 많은 분들이 GTA차라고 종종 이야기를 하시죠. 그 심지어 아이돌 그룹 영파스의 이번 신곡 뮤직비디오에는 아예 GTA 컨셉으로 만들었죠. 로우라이더와 웨스코스트 스타일의 치카노 패션과 씨워크 안무까지, 음악도 G-펑크 느낌을 아주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로우라이더는 닥터 드레의 Nothing But A G-땡, Let Me Ride, 스틸 드레 등등이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치면서 웨스코스트 힙합의 상징이 되었고, 이런 차는 흑인들의 힙합 뮤비에서 타는 차야 라는 인식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로우라이더의 시작은 히스패닉계,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 교포, 즉 치카노들의 문화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은 한로드 문화라고 알고 계시나요? 얼마 전에 개봉한 매드맥스 퓨리오사, 그리고 전작인 분노의 도로에도 한로드 스타일의 차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로드 문화의 시작은 1920년대부터 45년대까지 미국의 금주법 시대에 이 밀매업자들이 경찰과 법 집행기관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가벼운 차체인 로드스터를 개조하고 타고 다니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한로드의 로드가 로드스터에서 나온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45년 이후에는 군대에서 돌아온 많은 군인들이 이미 전장에서 전투기나 탱크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메카닉 전문 지식이 많은 참전 용사,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한로드 문화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50년대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차를 소유하는 때가 되었죠. 미국에서요. 우리나라는 전쟁을 치르고 고난의 시대였죠. 그래서 미국의 50년대에는 내 차는 남들과는 다르다 라는 커스텀 문화가 흥행하며 많은 이들이 자기 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차체를 가볍게 만들고 출력이 높은 엔진으로 수합하면서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행하게 된 게 바로 드래그레이스죠. 아무튼 이 좋은 부품들로 빠른 차를 만드는 한로드 문화가 유행일 때, 전쟁에서 돌아온 멕시코계 미국인들, 치카노들은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군인으로 벌어 온 돈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고차를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로드 커스텀 차량들보다 속도도 늦고 천천히 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로우라이더 컬처의 모토죠. 로우 앤 슬로우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빠른 차를 빠르게 튜닝해서 빠르게 몰고 다닐 때 치카노들은 일부러 천천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차들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관을 꾸미기 시작했죠. 속도보다는 햇빛에서도 가로등에서도 눈부실 수 있는 컬러로 도색을 하고, 번쩍거리는 크롬 파츠와 고급 인테리어 에 신경을 더 쓰게 되었습니다. 아이스큐브와 덥시가 함께 부른 노래 중에 Chrome and Paint란 노래가 있죠. I got Chrome and Paint. What you think I got? Chrome and Paint. 치카노들은 누가 천천히 다니나를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뒤트렁크에 무게가 무거운 것들을 실어서 뒷범퍼가 땅에 닿을 정도로 차체를 낮춰서 느리게 운전했습니다. 바닥에 붙어서 낮고 느리게 가는 것이 그들의 멋이었습니다. 로우라이더라는 말의 어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알 수 있겠죠. 로우라이더. 근데 로우라이더의 두 가지 단어가 아니라 요새는 로우라이더를 하나의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붙여서. 그 오리지널 로우라이더 차량들은 13인치에서 14인치 정도의 작은 와이어 휠과 순정보다 작은 타이어를 고집했습니다. 그렇게 튜닝을 하면 차체가 바닥까지 내려오는 이유에서죠. 로우라이더의 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와이어 휠은 수많은 와이어로 휠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 흡수에 굉장히 용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멋있잖아, 클래식하고. 그 당시에 멕시코계 미국인들, 치카노들의 이 로우라이더 문화는 미국에서 상당히 억압받는 소사이어티였습니다. 이런 문화를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죠. 지금 제 모습이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1958년 캘리포니아에서는 차체가 바퀴, 휠이죠, 림이라고 하죠, 그 부분보다 차체가 낮으면 안 되는 법이 생겨요. 그러면서 로우라이더 문화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1년 뒤 1959년에 바로 하이드롤릭스, 유압식 서스펜션이죠, 유압식 서스펜션이 개발이 됩니다. 경찰 단속이 없을 때는 차체를 낮춰서 다니다가 경찰 단속이 시작된다 싶으면은 유압식 서스펜션
구조로 차체를 올려가지고 냅다 줄행랑. 아무튼 이 하이드롤릭 유압식 서스펜션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의 춤추는 자동차 로우라이더 문화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이드롤릭 유압식 서스펜션이 발전이 되어서 지금의 에어서스까지 오게 됐죠. 그래서 요즘 LA 로우라이더 신에서는 클래식 차량들에도 에어서스 튜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법안을 삭제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이 로우라이더 클래식 핸들 중에 쇠사슬 모양의 작은 핸들로 튜닝한 차량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래 순정 핸들은 어깨 넓이 혹은 어깨보다 살짝 작은 넓이의 핸들이었는데 이 로우라이더 체인 핸들은 두 손을 모아서 운전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핸들입니다. 이 로우라이더를 거리로 몰고 나온 치카노 갱들이 갑자기 경찰에게 검거를 당해요. 이 검거를 당했을 때도 수갑을 차고 운전할 수 있는 사이즈. 역시 영리해. 그래서 이렇게 작은 핸들로 튜닝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핸들 이야기는 예전에 힙합 듀오 사이드비의 가스 형님께서 알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로우라이더 문화는 웨스트코스트 문화의 가장 상징적인 문화가 됩니다. 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로우라이더 치카노 문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촐로 문화가 정말 무시무시한 치카노 갱들만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말 무시무시한 치카노 갱들을 추방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LA의 남아있는 치카노들이 이것은 갱들만의 문화가 아니다,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다 라는 운동을 하며 지금의 로우라이더 문화가 됩니다. 이 로우라이더 차량 중에 가장 유명한 차량은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 피터슨 오토모티브 뮤지엄에 전시된 제시 발라데즈 1964년식 쉐보레 임팔라 집시 로즈라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 제시 발라데즈는 이스트 LA에서 활동한 멕시코계 미국인 로우라이더 전문가이면서 예술가인데 치카노들 로우라이딩 역사의 주요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에는 집시 로우즈라는 이름의 이 로우라이더는 내셔널 히스토릭 베이클 국가에서 인정한 역사적인 차량 뭐 이런 거에 오르는 최초의 로우라이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로우라이더로 튜닝하는 차량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모델로는 1960년대의 쉐보레 임팔라, 이지도, 닥터드레도 탔던 그 차 롤링 인 마 6-4, 크루징 다운 더 스트리트 인 마 6-4. 투팍 형도 1996년에 둘러빈다 인 레인 뮤직비디오에서 1961년식 쉐보레 임팔라 컨버터블을 타고 나오죠.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쉐보레 몬테카를로, 영화 트레이닝데이에서 덴젤 워싱턴이 타고 나오죠. 그리고 뷰익 리갈, 올즈모빌 커틀러스 스프림 등등이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0년대와 60년대에 포드와 쉐보레 트럭들도 로우라이더로 많이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쉐보레의 엘카미노라는 차량이 로우라이더 튜닝으로 인기가 아주 많은 차량이죠. 또 우리 스눕덕 형이 커스텀하고 타고 다니는 로우라이더 1966년식 캐딜락 드빌, 스눕 드빌이라고 불렀죠. 이 차량은 거의 모든 힙합 매거진과 2003년에는 50센트의 PIMP 뮤직비디오에도 나오면서 미니어처 프라모델로도 제작되고 상당히 유명해진 로우라이더였지만 지금은 텍사스의 한 캐딜락 딜러의 소유로 그 샵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텍사스 가시는 분들은 한 번씩 구경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채널은 또 이 웨스코스트 힙합, 치카노 스타일 컨텐츠이기 때문에 로우라이더 패션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로우라이더 스타일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웨스코스트 힙합 또는 치카노 스타일 그 자체가 로우라이더 스타일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뤘던 컨텐츠들 플레이드 체크 셔츠, 또 찰리 브라운 셔츠, 풋볼 저지, 디키즈, 벤 데이비스, FB 카운티 등등, 그리고 앞으로 제가 다룰 컨텐츠의 모든 스타일들이 사실은 로우라이더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컨텐츠를 위해서 구입한 후드티입니다. 한 번도 입진 않았어요. 작년 겨울에 샀는데 로우라이딩 후디 이베이에서 $42.99에 구입했습니다. 로우라이딩 스테이 로우 뒤에 보면은 그 로우라이딩 스테이 로우 하고 치카나들이 앉아있죠. 스테이 로우 하라는 거죠. 스테이 로우, 로우라이더의 기본 모토가 되는 말이죠. 로우 앤 슬로우. 로우라이더라는 매거진 있죠. 그 브랜드 거기서 나온 티셔츠죠. 로우라이더. 그 로우라이더들이 많이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미국 영화에서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미국 여성 래퍼의 개척자 같은 분이시죠. 퀸 라티파, 그리고 윌 스미스의 아내이면서 투팍의 절친이었던 배우 제이다 핑켓 스미스, 킬빌 1, 2 영화 인디펜더스 데이 출연했던 비비카 폭스, 그리고 킴벌리 앨리스 등이 출연했던 1996년작 세리럽. 어렸을 때 봤는데 진짜 재밌구나. 그 영화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뭐 웨스코스트 스타일도 많이 나오고, 그 세리로프라는 영화에서 퀸 라티파가 임팔라 로우라이더를 타고 나온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거론했던 덴젤 워싱턴과 에단 오크 주연의 2001년작 트레이닝 데이에서
대해서도 1979년식 몬테카를로 로우라이더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스큐브와 크리스 터커 주연의 1995년작 프라이데이에서는 1961년식과 63년식 쉐보레 임팔라 로우라이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NWA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스트레이트 아우터 컴튼에서도 1964년식 쉐보레 임팔라 그리고 78년식 캐딜락 쿠페 드빌 로우라이더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준비한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